예, 하하하하.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먼저인 시샤, 어딥니까? 예, 그렇죠. 시샤는 제강이 먼저죠. 정의로운 최 변호사가 진행하는 방송. 정의롭고 공정한 방송. 최강욱의 제강 시샤. 사람 좋은 제강 시샤가 먼저다. 하하하하. 예, 8.25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만은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특히 출마를 저울질하던 7선의 이해찬 의원이 막판에 합류하면서 당권 경쟁 구도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당장 26일 날 컷오프가 진행된다는데 통과하는 3명은 누가 될까요? 또 마지막 승리자는 누가 될까요? 다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내리 4선을 자임하시는 한민석 의원과 함께 민주당 대표 경선 막전 막후 이야기 또 관전 포인트는 뭘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 퍼즐이자 최대 변수가 이해찬 의원이 출마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는데 이분이 이제 네. 출마를 결심하신 후에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해찬 의원께서 고심 끝에 결단 내렸는데요. 예. 당내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기류였는데요. 아, 그랬어요? 네. 출마를 결심하는 순간, 묘하게도, 결국은 이해찬 의원이 되겠구나. 아, 되겠구나. 그런 기류로 네. 확, 바뀌어버렸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해찬, 변수가 한 달 반 동안 초미의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앞으로 남은 한 달, 8월 25일 날이 이제 전대인데요. 한 달 동안에도, 이해찬에 관련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이번 전대는, 이해찬 전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해찬이냐 아니냐의 구도로 지금 확 바뀌었다. 네, 네. 네. 그러면 그 전에 안 나왔으면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는 이번에 먼저 출마를 선언하신 분들 사이에 그랬다는 건가요? 당내 일반이 그랬다는 건가요? 뭐 물론 이번 출마하신 분들 저는 다 그랬고요. 뭐 네. 나름대로 송영길 의원님은 좀 구도가 좋아진 걸로 예. 볼 것이고요. 일반 의원들도 안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기류가 대체로 강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안 나오냐? 아무래도 이제 당의 최고 어르신이거든요. 예. 좀 이제 세대가 변해되지 세대 않겠느냐. 아,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대통령과의 그런 관계. 아,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됐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찬 의원이 결심을 하셨다는 것은 그리고 결심한 것에 대해서 의원들은 이제 더 이상 뭐 판단의 문제를 이제 넘어서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아 뭐 예찬 의원이 이제 당선되는 게 당선되겠구나라는 게 뭐 대체적인 주말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후보들도 이제 예찬 이제 이번 목요일 날 컷오프가 있거든요. 네. 435명의 중앙위원들이 하는데 이해찬 의원이 이제 티켓 하나를 거머쥘 것이고 나머지 네. 두 개를 어느 후보가 예비 후보가 거머쥘 건가 또 관심이 또 그렇게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데 최초에 그 국회의장 그 당내 선 국회의장 후보 당내 선출 과정에서 이해찬 의원이 참여를 안 하셨고 그러니까. 당대표 쪽을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 하는 관측이 많았었는데 계속 막판까지 고심을 하신 이유는 뭐였어요? 아마도 이해찬 의원의 고민은 과연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예. 두 가지지 않습니까? 청와대와의 국정 관계를 얼마나 풀면서 문재인 대통령 선거를 뒷받침을 해야 되고 둘째는 지금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이제 경제 위기를 예. 구해야 되는 것인데요. 아마 예찬 의원이 보시기에 지금의 후보들 중에서 이 두 개를 잘 풀어나갈 책임자가 있겠는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이 가능하면 본인이 안 나서려고 하고 예.
김부겸 의원님이 만약에 나서주면은 안 나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김두근 의원도 결국에는 안 나가다 보니까 본인이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예. 그것이 저는 가령 거꾸로 김부겸 의원이 출마했으면 나 자기는 안 나갔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본인을 링으로 끌어올린 그러한 요인들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 배경과 관련해서 호사가들은 지금 김부겸 장관이 불출마를 결심한 배경에 청와대가 있고 청와대가 결국 친문을 밀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해찬 대표 구도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또 하던데 어느 정도 사실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두 가지 면에서 네. 좀 생각이 틀린데요. 첫째는 이번 전당대회는 이제 청와대와 무관한 선거고요. 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새누리당이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했던 그런 시대라고는 지금 완전히 이제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이번 선거는 개파 프레임이 아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친문 빈문으로 나눠서 전대를 치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 비교적 역대 어느 전당대회보다도 개파 색이 가장 짙은 네. 그런 전당대회가 될 거라고 보고요. 가장 짙은? 가령 소위 말하는 친문 언론에서 친문이라고 분류하는 네. 후보들이 지금 뭐 세 분, 많으면 네, 다섯 분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밀어준다. 네. 그리고 특정 인물을 밀어준다라는 분석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파색이 가장 옅은 전당대회가 될 거라는 말씀이죠? 개파를 부정할 수는 없고요. 네. 당내 존재하는 뭐 그런 특정 그룹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전대는 아니고 네. 그리고 이미 많이 지금 분화가 돼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친문 후보 단일화라는 얘기도 별 의미가 없다. 결국은 다 나가서 뛸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그 단일화가요? 네. 지금 현재 컷오프 결과를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거든요. 예. 그리고 목요일 날이 컷오프인데 시간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렇죠. 월, 화, 수, 네. 3일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단일화 명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 없이 그냥 각계 전투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 후보 간 어떤 이미지나 지지층이 겹치면은 단일화 네.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그건 뭐 가장 문제는 경선 날짜가 3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예, 네, 이제 와서 무슨. 예, 각계 전투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간의 물밑 작업들은 좀 있었던 걸로 들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단일화를 위해서. 아마도 저는 이해찬 의원께서 이제 김부겸 의원과 함께 논의를 해왔다고 알고 있고요. 아, 예. 김진표 의원님은 이제 전해철 의원과 많은 이야기를 해왔고요. 예. 또 전해철 의원은 역시 또 다른 측인 최재성 의원과 논의를 깊이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언론에서는 지금 어떤 친문 단일화 작업에 실패했다고 그러지만은 결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분화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얼마 전에 최재성 의원 그 출마 선언한 후에 인터뷰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지금 네. 이해찬은 출마를 결정하시기 전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출마를 네. 결정하시고 나니까 세대 교체가 쟁점으로 떠오를 거다 하면서 이제 네.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세대 교체론이라는 게 과연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세대 교체 필요하죠. 근데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세대 교체론은 공감은 얻을 수 있지만은 울림은 못 줄 거라고 봐요. 아하, 만약에 네. 박주민 의원 정도가 박주민 의원님이 네. 40대 중반이거든요. 네. 박주민 의원님 정도가 한두 달 전에 세대교체론을 주창을 했고 네. 세대교체라는 게 결국에는 나이 드신 분들은 뒤로 물러나라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한 당내에서 치열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구세대와 예. 신세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대교체를 주장하는 어떤 그 주체 그리고 둘러싼 환경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공감은 얻지만은 울림은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에는
어제 이해찬 의원님도 이제 출마 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 게 아니다. 예. 실제로 그분이 60대 중반이거든요. 그렇죠. 워낙 일찍 정치를 시작하셔서 그렇지. 네, 결국에는 예. 뭐 연륜으로 보던 나이로 보던 지금 세대 교체를 누가 주장을 하느냐가 울림을 얼만큼 얻을 수 있느냐 관건인데 예. 그러기에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박주민 의원에게 당신이 당대표를 나가라. 그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권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나가서 이제 세대 교체를 한번 주장을 봐라 그 의미였거든요. 네. 이제 박주민 의원은 지금 최고위원 나간다는 말고, 거잖아요. 네. 당대표 말고 최고위원으로 지금 출마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의 특징이 또 최고위원 입지자들이, 그러니까 출마자들이 이게 초선급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것도 당내 일종의 어떤 세대 교체를 위한 사전 작업 뭐 이렇게 봐도 되는 측면이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네. 최고위원회 급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추미애 지도부 시절에 네. 대표만 보이고 최고위원들의 역할은 거의 보이지 않는. 아, 그렇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이번에 역시도 이게 이제 최고위원과 당대표를 같이 묶어서 1등에서 네. 5등까지 뽑는 선거였으면은 최고위원회 급이 높아졌을 텐데 네. 불리하니까 최고위원이 이제 마이너급으로 전락하게 된 거죠. 특히 금요일 날 이해찬 의원의 출마로 인해서 네. 토요일이죠. 출마로 인해서 사실 이해찬 의원님이 당대표 되면은 그만큼 당대표 비중이 역할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따라서 아, 최고위원 해봤자 크게 할 일이 없겠구나. 나는 지금 기류가 반영돼서 최고위원은 쿠도프도 안 하는 지금 후보가 등록됐어요. 예. 8명까지 쿠도프를 하는데 네. 최고위원 등록 숫자가 8명이다 보니까 아하. 쿠도프도 안 하는 아, 네. 역대 아마 가장 좀 취약한 최고위원 구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중에 몇 분을 뽑나요? 네 분을 뽑는 건가요? 5분을 뽑는데 5명. 그중에 한 분이 여자가 들어가야 되니까는 2대1의 경쟁이지만은 컷오프 없는 최고위원 선거는 그러게요. 처음 아마 저는 예.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거나 이제 새 대표는 뽑으실 텐데 그 뽑히고 나면 당정청 관계는 어떻게 설정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도 상당히 좀 바뀔 것 같아서. 그 역대 정부에서도 항상 집권 초반은 대통령 지지율을 기반으로 이제 정부가 국정 운영을 주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청와대가 너무 주도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불가피했던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은 집권을 지금까지 한 팀이라는 이런 인식을 강조해서 그렇죠. 네. 당 정청 관계는 굉장히 이제 무난하게 운영돼 왔다고 보고요. 네. 또 나름대로 집권 여당으로서도 뭐 할 역할과 할 말을 다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네. 또 총선이 이제 다가오면서 네. 이제 집권 여당의 역할이 더 이제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러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박근혜 정부 때처럼 집권 여당이 청와대 거수기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으흠. 그런 문제 의식은 청와대도 가지고 있고 저희 당에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존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저희들 똑똑히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청와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도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은 분명히 해나갈 거로 봅니다. 네, 누가 되더라도 열심히 할 것이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국당 상황 좀 잠깐 여쭤볼게요. 이 김병준 네. 신임 비대위원장이 추인이 됐는데 일단 뭐 나름 정책 담론을 던지면서 지금 각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네. 정부가 국가주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이런 가치 논쟁 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짧게 좀 얘기해 주신다면. 저는 저희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라고 표현한 김병준 위원장 그 표현을 듣고 대단히 깜짝 놀랐고요. 네. 국가주의 하면은 이제 박정희식의 통치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네. 문재인 정부와는 어울리지 않고요. 또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가깝지 누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 정부라는 이야기 동의를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비유 자체가 부적절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억지 프레임을 만들 때가 아니라 네. 한국당이 아주 처절하게 반성할 때다. 해야 될 때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을 네. 탓할 때가 아니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